애지의 첫 입원. 반려견 감전사고. 아, 애지야. 사건 당시 평소에 애지 중지랑 같이 자는데 갑자기 바닥에 있던 애지가 경련을 일으켰다. 너무 놀라서 봤더니 씹어서 끊어진 콘센트선과 바닥엔 애지의 오줌이 흥건했다. 애지야!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웠다. 인터넷에 나온 응급처치를 한 후 동네 병원으로 뛰어갔다. 수의사 선생님께선 감전사고가 왜 위험한지 설명해주셨다. 감전사고가 일어나면 제일 걱정되는 게 폐부종이에요. 폐부종이 호흡곤란, 심장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폐부종 후 48시간이 고비라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선을 씹어서 발생하는 감전사고라 입안과 외부에 화상을 입게 되는데요. 심하면 화상 부위가 과사되어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고비를 못 넘기면 죽는 건가요? 폐부종은 약 효과가 잘 들지 않은 병이라 장담할 순 없습니다. 그렇게 애지를 병원에 두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날부터 잠들면서 울고 일어나서 울고 나중엔 인중까지 헐어버렸다. 중지도 애지가 없어진 걸 아는지 무기력해진 모습으로 기다리는 듯 했다. 소파 아래서 안 나오기, 현관 앞에서 꼼짝 안 하기. 그리고 3일이 지난 오늘 다행히 애지는 고비를 넘기고 증상이 좋아져 약 처방받고 집에 왔답니다. 이겨내줘서 고마워 애지야. 미안해. 애지 입원했을 때 그렇게 우울해하던 중지는 애지 퇴원 후 앞에서 절대 꼼짝도 안 하며 열심히 보디가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처 아물 때까지만 잠시 격리하고 있자. 그리고 3일치 모든 진료비와 입원비 약값 합헌 영수 중입니다. 병원 방문 예정이신 모든 집사님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아프지 말고 조심 또 조심해요.